세상에게 시박송.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마케팅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10억 현금 준다고 네. 그거 보셨죠? 네. 그거 어떻게 가능한 거 한 거예요? 그게? 뭐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해요? 왜냐면은 일단 한 명을 가입시키는 데 있어서 주로 한 3,000원, 4,000원, 5,000원 정도 써도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뭐지? 100만 명이 모이면 10억 준다는 한 명당 1,000원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입자 대비 비용을 치면 싸요. 소셜 커머스의 특징이 뭐냐면 입소문이에요. 소비자들이 그 업체들이 해야 되는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가격이라는 할인을 가지고. 근데 지금 그 업체 메이저 3사가 뭘 하고 있냐면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요. 서울 강남에서 열린 소셜커머스 창업교실. 20대 직장인부터 60대 은퇴자까지 수업 열기가 뜨겁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이다 보니 상품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이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단돈 130만 원만 투자하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투자 대비 누릴 수 있는 어떤 아웃풋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앞으로의 광고 시장이 이 소셜 커머스 쪽으로 많이 움직여질 것 같아서. 소셜 커머스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인터넷이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파급 효과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가수의 꿈을 접고 소셜 커머스 사업을 시작한 강현수 씨는 소셜 커머스가 결코 성공을 보장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처음부터 자신감만 가지고 이 소셜 커머스 그 사업에 뛰어든다면,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시작한다면 굉장히 크게 어떤 리스크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그 고정 지출비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현재 영업 중인 소셜 커머스 업체는 500여 개.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신규 업체들이 반값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지는 예측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우후죽순 난립한 영세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상처만 남긴 채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반값 할인에 너무 유혹되지 마시고 사실은 대표적인 할인이라는 그 상품이 수없이 이제 많이 나오지만은 고객들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기 자신한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물가. 그 짓눌림 속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는 서민들. 그들에게 소셜 커머스는 알뜰 살림의 좋은 기회이자 함정입니다. 그 장사가 잘 되는 그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 굳이 그 할인을 해서라도 판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죠. 사전에 그런 판매자들이 믿을만한지, 상품의 질은 퀄리티는 문제가 없는지 좀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알면서도 10명 가운데 9명이 소셜 커머스를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요즘 벼룩 시장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싸게 사고 파는 것에서 진화해서 클럽 문화가 결합되는가 하면 예술가들의 활동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벼룩 시장이 변신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인기를 끄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기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신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 거리. 한 건물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여기 오신 이유가? 그냥 되게 유명하길래. 그냥 계속 왔어요. 계속 그러면 꽤 오랜데 몇 번이나 된 거죠? 시작됐을 때 봤는데. 근데 이렇게 일찍부터 줄 서 계신 이유가 있으세요? 금방 사라질걸요, 정말? 같은 시각 건물 안. 양손에 커다란 짐꾸러미를 든 젊은이들이 하나 둘씩 도착합니다. 37번이고요. 네. 이쪽 자리입니다. 한 외국